야, 부드럽네. 야. 여기서 보니까 좋은데? 네, 진짜. 오. 오, 좋다. 나 생각보다 되게 깊어, 밑에. 그러니까. 물 한 개 위에서 또 이렇게 타본다. 나그네, 나그네 같아. 그래. 행복하지.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 우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 자, 너의 얼굴에 햇빛이 가니까 내가 그 햇빛을 가려줄게,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하고 이렇게 좀 타야 되는데. 그지? 사랑하는 연인하고. 저희 아빠가 맨날 저한테 연애 코치 해주시거든요. 어, 아버님이 연애 코치를 해주셔? 그러니까 막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어렵게 해야 남자가 좋아한대요. 아. 그래서 막 너무 그렇게 다 해주지 말라고. 다 주지 마라. 나도 가르쳐야겠는데, 우리 딸들한테. 근데 자녀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반복되는 가족 관계에서도 훈련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가장의 모습으로, 아빠의 모습으로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화가 좀 줄어들긴 하지. 많이 줄어들지.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가 그걸 생각해서 결론이 나서 나한테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에 또 나름대로 자식들은 생각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때가 더 많은 거야. 그치, 맞아. 기다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기다려주는 진짜 어려운데 너무 중요한. 미나가 좋아한다는 닭볶음탕을. 토종닭을 샀지. 이거 진짜 손질 하시는 진짜, 거야? 어, 진짜 토종닭. 오, 너무 매끈매끈하다. 이거? 껍질이 있으면 느끼해서 벗겼지. 되게 커요. 오. 예, 이게 닭다리예요? 어, 닭다리지. 닭팔로 보여? 아니, 너무, 이렇게, 처음, 뭔가 너무 신기하다. 닭 다리 두 개 다 네 거. 그럴 순 없죠. 괜찮지? 이렇게 큰 닭 처음. 처음 봐. 우와. 우와. 다리 적어서. 처음 봐. 우와. 그렇게까지 도망갈 일이야? 미나야? 티 나시나요? 아, 티 났어요? 안 나? 되게 네가? 조금 더. 닭도리탕인 거죠, 아닙니까? 닭도리. 닭볶음탕. 어? 아, 네, 진짜 또 죄송합니다. 아. 너 아까 그 독립 그 열사 그 집을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닭도리가 뭐예요? 어? 아, 에이 자식. 죄송합니다. 아.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어, 미나 할머니 그 고통을 생각하면 그 단어가 나와.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럼 닭볶음탕. 아, 형 닭볶음탕 하시는 거예요? 닭볶음탕. 아, 네. 닭볶음탕. 아, 맛있겠다, 닭볶음탕. 요리는 톡톡톡 해야지 맛있어. 진짜. 얼큰한 거 좋아하니? 네. 처음부터 집어넣지. 확 끓이려고. 자, 이번에 저 가져온 맛된장을 한번.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오케이. 여기 작은 항아리 여기 있어요. 어제 맛된장. 자,
마늘 간 거. 마늘, 다진 마늘이요? 다진 마늘. 오케이.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해야 시원해. 고추. 소금이지. 그리고 이제 왜? 이것도 뭐 잘못했어? 조금 덜 넣으면 되죠. 소금 쏟았어? 이게 빠져. 에이, 정말 익혀놨어. 아, 희원이 이해하겠다. 희원이가 예전에 고추가 한번 훅 쏟아졌지, 희원아. 이게 뚜껑이 그러네, 뚜껑이. 나는 그때 욕 많이 먹었다. 네가 하니까 멀쩡히 넘어가는구나. 어, 내가 했는데? 너 지금 나한테 네가라 그런 거야? 아, 형이 쏟으신 거예요? 그걸 침착하지 못하게 쏟고 말이야. 야! 야, 후추를! 아니, 나는 이게 그렇게 많이 이게 뭐야! 핑계란 핑계는 다 대고 말이야. 아이, 그게 딱 빠져버리네. 근데 이건 뭔가 편? 어? 이 반대로 꼈구나. 아. 이렇게 껴. 네. 이렇게 껴. 그래, 뭐가 문제가 많아. 오케이, 땡큐. 자, 양념을 이거 하고. 됐지? 이래서 지금 물 넣고 저 바깥에서 확 끓이면 돼요? 그렇지. 끓이려고. 시래기 닭 볶음탕. 아~ 한꺼번에. 그걸 하려고 그랬죠. 어때? 좋습니다, 형님. 그치? 네. 시래기 닭 볶음. 맛있겠다. 아주 괜찮지? 네. 됐지? 이제 다 된 거지. 근데 이거를 바깥에다 확 끓여야 돼. 그러니까. 갖다 삶아. 아, 저 문어도 있네요. 문어? 문어는 그냥 썰어도 돼. 아, 그냥 그 상태 먹어도 돼요. 닭볶음탕이랑 또 뭐 있지? 그 고등어 밖에서 구울 거야? 그거 준비할 거야. 그래, 고등어 구워. 밖에다 불 피워줘. 오케이, 땡큐. 간 고등어 굽기. 바깥에서 밖에서 연기라니까 밖에서 굽든지 아니면 그릴에다 쓰든지. 어, 우리 그릴 그때 한번 했었잖아. 머리를 따고. 우와, 야 재밌겠다. 해볼래? 응. 아, 그럼 봐봐. 근데 머리가 달려 있는 걸 봐서 안마까지 손질 안 손질해야 되네. 그렇네, 통이다 통. 야, 생각보다 너무 커. 잠깐. 그거 쉽지 않더라고, 그게. 그러게. 뭐, 그 고등어 손질하는 게. 봐봐. 가위로 하면 돼. 가위로 이거 꼬리 이런 거 자르고. 가위로요? 어, 그 꼬리만 자르면 돼, 알게랑. 근막은 있어, 없어? 아니야?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되어 있는 거겠지? 잘라진 거는? 이런 거 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맞아, 요거였어. 아. 근막. 근막을 제거하는 게 거시기라고 그랬어. 야, 고등어 손질하는 거야, 미나가? 아니, 그냥 꼬리만 자르면 된대요. 가위죠? 응, 됐어. 아까 선배님이 가위로 자르신다 하셨어. 응, 가위로 자르면 돼. 껍질이 지금 질겨서 맛이 없어서 문어가 크니까 너희들 살만 눈치 봐. 아니 안 잘라서 꼬리요? 네. 아, 가위로 안 돼. 가위로 안 돼. 해볼게.
어? 너무 잘 했대. 내가 다 해놓은 거. 내가 다 해놓은 거. 목도 한번 따. 뭐 하셨습니까? 자네? 왜 잔다? 둘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요. 그럼 안 됐지? 한 번만 다시 해봐도 될까? 좋아요, 좋아요. 그럼 조금만 마무리하고. 이건 살이네. 아, 아. 그러면 지금 배고플지도. 아, 알겠어. 먹으면서 배고플 수도 있어. 그리고 다 손질한 후에 키친 타올로 물기를 바싹 말려주는 게 좋다. 맞아. 더 건나기지. 야, 그 안에 뼈도 다 있네. 네. 뼈를 빼면 고기가 부셔져서 안 돼. 아. 누르면 돼? 응. 도와줄 거 있어?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네. 고등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아, 후라이팬에 하게? 그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할래? 그래.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유튜버 선생님은 종이 호일에 굽는 게 기름이 안 빠진다고 하셔가지고. 안쪽은 왜? 이건 왜 하는 거래? 기름을 안 빠져나가게 한다는데? 종이 호일로 굽으면 고등어 기름이 안 빠져서 부드러워지라고. 야, 서구가 잘해. 오, 재밌네. 아, 묵은지를 좀 넣자. 아, 좋아요, 좋아요. 완전 맛있겠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박동아, 이거 물 좀 켜줘봐. 네. 둘, 셋. 형, 그걸 왜 씻어서 넣는 거예요? 너무 짜니까. 아, 그거는 짜요? 김치 맛이 강하고 짜니까 살짝만. 여세요. 이걸 처음부터 넣으면 너무 익어서 매가리가 없을까 봐. 우리 동네에 묵은지 닭볶음탕 파는 집이 있는데 정말 내가 좋아하거든. 국물, 묵은지 국물 닭볶음탕이거든. 되게 칼칼하게 좀 맵게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자, 우리 청양고추 없냐? 있어요. 오케이, 그거 다, 그거 다 줘. 형, 저거 다 넣어요? 다 줘, 다 줘. 이렇게요? 여기 다 잘라야 되잖아요. 아니, 안 잘라야 돼. 그렇게 손 조심해서 길게 쭉 잘라. 오케이. 역시. 아니, 그 종이에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대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 선생님들이. 네. 유튜브. 안 그러면 저기 다 살이 떨어져 나와서. 근데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 혹시 한 번만 밑에 한번 바를 수 있어? 응.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종이 탄다. 야, 여기는 불이 좀 이렇게 타는 것 같은데, 종이가 여기? 이렇게? 아, 그렇다! 그래. 야, 종이를 굽는 거요. 생선을 굽는 거요. 아, 이거 빼야 되겠어. 이거 조금 도움이 안 돼. 나는 이거 종이 호일부터가 틀렸어. 그 내가 봤을 때 후라이팬이 좀 작아. 동의해줘. 그런 것 같아. 오,
이거 진짜 잘 됐다. 아, 잘 됐어? 어, 종이 뺐네. 어, 야, 이거 잘 구워졌네. 좋네, 아주. 먹어줄스럽네. 야, 냄새 저건 진짜 좋다. 좋아. 아. 모양이 분명히 있었는데. 괜찮아, 모양은 뭐. 그릇이 하나 더 있네. 어, 골라. 여기다가 넣을까? 그래, 그냥 그 도마 위에다 올려도 돼. 이쁘게 플레이팅 했어. 이쁘게? 하트. 우리 모든 음식의 완성은 깨다. 항상 얘기했다. 응. 됐습니다. 자, 요거. 자, 야, 나름대로.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하트예요. 어. 이게 미나가 이쁘게 플레이팅 한 거예요. 아, 이쁘다. 네, 형 지금 큰 이쁘다. 실수하신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다 좋아. 자, 와봐라.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시래기. 난 시래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확실히 그냥. 자, 미나 닭다리. 얼! 이건 살 안 깨졌어. 감사합니다. 자, 닭다리부터 먹어라 일단. 네. 소정 닭다리. 먹어보자.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매콤한 것이 맛있지 않냐? 것이 네. 낫지. 아, 김치가 신한순데요. 김치가. 네, 김치 느낌 진짜 잘했어요. 맛있어. 시래기랑 김치랑 그거 진짜 맛있어. 찜 김치찜. 찜. 밥하고 먹어. 약간 짭조름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어.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김치를 역시 맨 나중에 넣었더니 맛있어요. 아직도 식감이 있어. 안 그러면 확 커졌을 텐데. 와. 어, 닭도 되게 잘 익었네. 김치 먹어봐. 김치가 훨씬 더 묵은지가 새콤한 맛에. 네. 이걸 국물을 떠가. 네. 야, 진짜 소고는 진짜 잘 진짜 먹는다. 진짜 부드럽게 먹는다. 근데 진짜 잘 먹는다. 잘 먹는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가서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래. 아, 그래 일어나. 그럼 일어나. 먹으라고 일어나. 그래, 딱 이 스타일은 막둥이가 좋아할 스타일이다. 김치 네. 쭉쭉 찢어 먹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 야, 그래도 미나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다. 근데 여기 와서 진짜 많이 평소보다 많이 잘 먹는 것 같아. 아, 잘 먹어주니 진짜 고맙다. 확실히 네 토종 딱이 형 살이 아, 맛있어 맛있긴 해. 어, 쫀득쫀득한 거지. 아우, 이거 플레이트 예쁘게 한 거 깨기 힘들다. 하트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기 하트 모양이 딱 보니까 하트더라고 고등어. 멀리서 봐도 하트야. 아, 근데 이거 깨기 굉장히 힘드네. 맛있네. 진짜예요? 맛있어. 맛있어. 고등어도 맛있다. 간 고등어 되게 큰 거 좋은 거 사온 거야. 그러니까요, 엄청 커요. 야, 근데 고등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니 보면 미나는 흥이 나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 어깨춤을 추더라고. 고개춤하고. 아니, 응? 귀여워 죽겠어.